엽선 선인장에 개발 선인장 접목시키기. 접목시킬 곳 칼집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개발 선인장도 밑부분을 잘라 주세요. 칼집 낸 곳에 잘 끼워 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끼워 주세요. 그 다음 접목용 비닐을 잘 감아 주시면 됩니다. 접목용 비닐로 하니 아주 좋은데요. 전문가 포스가 나오죠. 선인장이라서 그런지 접목을 여름에 하면 금방 되는 것 같아요. 접목을 몇 개만 했다가 성공률이 좋아서 추가로 계속했어요. 여긴 벌써 접목시킨 곳에서 새순들이 나오고 있어요. 여름이라서 금방 붙습니다. 이렇게 제가 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접목을 시킨 적이 있는데 잘 안 붙고 접목시키는 애들이 그냥 힘없이 있다가 봄 되니까 이제 이렇게 깨어나더라고요. 근데 여름에 접목을 시키니까 확실히 잘 되네요. 둘이 한 몸이 되어 딱 붙어 있어요. 하루에 한두 개씩 접목을 이거 시킨 애들이라 여기는 새순도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접목을 좀 많이 시켜놨습니다. 그래야 꽃이 피면 좀 이쁠 것 같아서. 성공률이 80-90% 되네요. 접목시킨 성공률이.